이 두 팀이 또 어떤 결과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팀이 가려지게 될 텐데요. 만약에 세 팀 모두 2승 1패가 나오게 된다면 승자승 이후에 그리고 이 득점에 대한 부분 있죠. 득실차 다음 그리고 페어플레이 추첨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경남 로봇고와 대전한빛고, 대전한빛고와 경남 로봇고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파란색 유니폼의 대전한빛고, 오른쪽 빨간색 유니폼의 경남 로봇고가 위치합니다. 오늘도 모든 약속 취소, 여름휴가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경남 로봇고 내줍니다. 전달됐고요. 오른쪽 측면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떨어집니다. 뛰었습니다.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아, 역시나 박수희 전지패스 그대로 흘려서 갑니다. 경합 몸싸움 이겨냈어요. 여우진 뒤쪽으로 올려줍니다. 붙여줍니다. 지금 강민아의 슛크로스인가요? 여기에서 여우진이 끝까지 살려냈고 강민아 선수의 이 감아서 붙여주는 장면, 동료 선수에게 연결이 됐다면 슈팅까지 이어졌겠지만 상당히 위협적인 크로스 그리고 크로슛이 진행이 됐습니다. 가요, 빠릅니다. 홍보와 오른쪽 크로스 나갑니다. 박스 안쪽 슛! 아하! 막아냅니다. 양자인의 엄청난 수비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홍보아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양자인 선수가 1차적인 방어 이후에 이수아 선수의 슈팅까지 막아냈습니다. 전지패스 원터치로 돌려줍니다. 이정인 꺾었어요. 오!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자, 지금 득점인가요? 아, 공이 뒤쪽으로 흘러갔군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끊어내자마자 곧바로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공이 살짝 벗어났습니다.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오호! 쳐냅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슈팅! 벗어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위협적인 장면으로 연출이 되는데요. 자, 바운드 되고 나서 속도가 붙으니까 조수민 골키퍼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높게 띄워서 보냈습니다. 고은솔 쪽입니다. 고은솔 띄웠습니다. 반대편 잡아놓고 슛! 아하! 자, 역시 고은솔과 강민아의 트윈타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경남 로봇고입니다. 지금도 이 고은솔이 끝까지 살려냈고 이 공이 강민아에게 연결이 됐거든요. 골대를 맞고 나갔습니다.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서영, 이정인 돌파합니다. 그대로 슈팅! 또 한 번 속을 뻔했습니다. 달립니다. 자, 양발 드리블 이후에 가운데 돌파 뚫어서 나옵니다. 여우진 갑니다. 여우진 슛 막아냅니다.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여우진 선수입니다. 아, 정말 여우진 선수 대단합니다. 지금도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두 명의 선수를 떨쳐냈고 오른발 강력하게, 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양서영 박스 안쪽 흔듭니다. 재쳐냈습니다. 슈팅!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자, 그리고 뒤쪽이에요. 다시 한 번!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연이어서 슈팅 기회를 가져가고 있는 대전한빛고. 그리고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고등부 1조 경기 경남 로봇고와 대전한빛고의 전반전은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결과만 필요합니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로봇고 오른쪽 대전한빛고가 위치를 합니다. 제쳐냈어요. 강민아가 뜁니다. 강민아 박스 안쪽 강민아 태클 피해냅니다. 슛 막아냅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강민아 여기에서 이 김혜지 선수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이 태클까지 피해내면서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거쳐서 김미소는 힘이 남아있습니다. 김미소 안쪽으로 크로스 아크 정면 이정인 하프발리 슛을 보여줍니다. 와 정말 이정인 선수의 엄청난 유연성입니다. 와 정말 정확하게 임팩트를 가져갔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연결 공간이 많습니다. 양서영 오른쪽에 김미소가 있어요. 넣어줍니다. 김미소 골대. 자 김미소의 슈팅이 골대를 맞습니다. 양서영의 완벽한 패스. 자 앞서 나갈 수 있었던 대전한빛고인데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양서영 선수는 저 공간을 봅니다. 그리고 김미소의 슈팅. 조수빈 골키퍼가 각도를 좁혀서 나온 것에 대한 이 부담이 있었을까요? 끌고 올라옵니다. 하지연 가운데로 연결됐습니다. 이수아 돌파합니다. 이수아! 오호! 머리를 감싸줍니다.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슈팅을 때렸던 이수아 선수. 자 여기에서 골대를 한번 보거든요. 하지만 조금 강했습니다. 빠져나옵니다. 양서영 꺾어줍니다. 안쪽으로! 아하! 또 한 번 지나칩니다. 이정희! 한 끗. 자, 정말 여기에서 양서영이 이정희를 완벽하게 봤는데요. 조금 뒤쪽으로 흘러가면서 그대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오호! 날았습니다. 조수빈 골키퍼. 자, 여기에서 러닝 헤더. 이정인 선수의 헤더가 있었는데 이 나가는 시간 밀어주는데요. 왼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돌파 시도 박수희.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고등부 1조 마지막 경기 경남 로봇고와 대전한빛고의 경기 최종 스코어 0-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